안녕하십니까. 미사대박 부동산입니다. 금매물은 파는 사람이 자금 압박 때문에 나오는 값싼 부동산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거래 시장에 내놓았을 때 내놓은 가격보다 5 내지 10% 싸게 나온 매물입니다. 금매물은 아파트나 상가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호불경기에도 꾸준하게 공급됩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토지나 전원주택, 대형 매물의 경우 20 내지 30% 싸게 나오는 부동산도 종종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금매물도 눈에 띕니다. 공부해야 하는 골치 아픈 경매 투자보다 훨씬 안전하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투자 대상인 셈입니다. 금매물일수록 은밀하게 유통됩니다. 이유는 파는 사람이 소문내서 팔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얼마나 자금 압박을 받았으면 대놓고 값싸게 팔까 하는 소문 때문에 조용히 시장에 나옵니다. 안면 있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믿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조심스레 의뢰합니다. 따라서 지면에 공개되는 광고나 인터넷 매물은 무늬만 금매물이거나 고객 유인용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만 현혹하는 불량 매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오래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금매물이 많습니다.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을 한 업소에는 금매물이 많습니다. 단연간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팔고 사고를 반복해 매도자를 많이 알고 있어서입니다. 파는 사람의 성향과 자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금매물로 처리하기 쉽습니다. 파는 가격을 매수자에 맞춰 협상하는 데 유리합니다. 금매로 나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금 회피형, 자금 압박형, 상속 증여형, 현지 사정 모르쇠형, 개인 사정형으로 나눕니다. 대체로 상속 증여형과 현지 사정 모르쇠형, 개인 사정형을 금매물로 사면 매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상속형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부동산인데 보유하려는 마음보다 등기 후 즉시 현금화 시키려는 피상속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값싸게 팔기 때문에 금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통상 시세 대비 20 내지 30% 싼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나 토지의 경우 경매 이하 가격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사는 사람은 값싸게 사서 둘 다 이익입니다. 이런 매물을 잘 잡으면 절반값인 떠리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지 사정 모르쇠형이 내놓은 부동산도 A급 금매물입니다. 해외 이민 또는 외지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중소도시 대형주택이나 토지에서 이런 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양도세와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만 구현하면 굳이 제값 받지 않아도 된다는 후한 마음에 현지 중개업소에 급하게 나옵니다. 특히 장기 해외 출장이나 이민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가 사둔 부동산은 현지 부동산 시세 동향에 둔하기 때문에 한 중개업소에 매도 권리를 넘기며 의뢰 더 값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은 곳과 입주 2년이 지난 단지에서 금매물이 풍부합니다. 여유계층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양도세 중과 회피와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부담으로 시세 대비 10% 이상 싼 금매물과 분양가 원가 수준의 매물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이런 매물을 잡으려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몇 군데에 현재의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며
값싼 매물이라면 언제든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달랑 연락처만 남겨놓고 오기보다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중개업소를 방문해 식사라도 산다면 공인중개사는 확실한 고객으로 분류해 매수자 입장에 값싼 매물 찾기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또 주변 사람이나 친지에게 매입 의사를 전해놓으면 훨씬 저가에 매입할 금매물의 정보를 쉽게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